안녕하세요. 당수대학교의 송상현입니다.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과 사우디 비전 203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의 특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가 갖고 있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1970년 이후로부터 이제 한 10차례에 걸쳐서 경제계획, 개발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는 그 주요 핵심은 경제 다각화거든요. 그래서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었는지 1차부터 9차까지 10차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10차까지 이제 조사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2014년 아 15년 이후로 이제 뭐 14년 말 15년 이후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격동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 2015년 1월에 이제 살만이 국왕즉위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그 무함메드 빈 살만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왕세자 자리까지 이제 올리는 과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2016년 4월 25일에 비전 2030이라고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러한 사우디 비전 2030이 어떠한 이제 정치적 경제적 배경 속에서 탄생하게 됐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사우디 비전 2030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저희 쭉 분석해보고 한 세 가지 비전과 그다음에 한 일곱 가지 그 실행 계획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당면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렌티얼 스테이트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석유 산업에 기반한 이제 경제 구조고요. 주요 석유 수입원 자체가 경제 전반을 뭐 이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뭐 영향력 있는 석유 산업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 중에 하나로서 현재 이제 G20 회원국이고 최대 석유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수입하고 GDP에서 특히 그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보다가 실수를 했는데 이게 그 비석유 수입하고 석유 수입이 급하게 제가 이거 막 제작하는 과정에 파란 게 석유 수입이고요. 이 주황색이 비석유 수입인데 그 2014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10% 내외로 이렇게 비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상당히 미미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택스를 통해서 택스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석유 부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택스 거는 거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 요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는 2015년 말에 GCC 국가들끼리 이제 합의가 가서 VAT 도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올해부터 지금 VAT 도입했는데 최근 뭐 UAE 갔던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와닿는 체감 물가가 이제 올라간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와닿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뭐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 그 택스가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고 대부분의 이제 수입 같은 경우는 석유 수입으로부터 이제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2014년 이후 이제 특히 2015년, 16년, 17년 가면은 정부 수입 구성에서 이제 그 석유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점진적으로 내려갔다가 17년에 잠깐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14년 이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하락에 따른 이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16년 이제 하반기에 그 OPEC 회원국들과 그다음 비OPEC 뭐 국가들 간에 이렇게 그 감산 합의 일부 합의가 약간 성공을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요인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2017년에 다시 약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2012-13년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그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많이 낮아진 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정상적인 국가의 그런 그 재정 수입 구조라고는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GDP 구성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이제 되는데 2012년 이후에 GDP에서 이제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이 계속된 이제 경제 다각화 노력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2016년 2분기에 25.9% 기록하였으나 2017년 2분기에는 1.17% 상승한 27.6%를 차지합니다. 특히 뭐 15, 16, 17 이해 같은 경우 이제 비중 14년부터
석유 부분이 15년부터 석유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 것은 유가의 영향이 거의 뭐 직접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한 100불대 왔다 갔다 할 때 보통의 경우는 뭐 40%에서 50% 사이 정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의 그런 GDP 차지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석유 수출 자체가 이제 상당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가 변동에 그 GDP 성장률이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70년대 아랍오일 임발고 이후 79년에 그 제2차 석유파동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유가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거둬들인 그 석유 수입으로 인해서 뭐 단기간에 이제 뭐 사회 인프라 구축한다든지 경제 성장하는데 큰 뭐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 자체가 뭐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일으켰다고 할 정도의 그런 그 수준까지는 가지 못했고 다각화 자체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 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같은 경우는 비석유 부문 GDP 기여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GDP 성장률이 유가 변동과 거꾸로 이제 그 석유 부분이 높고 이제 비석유 부분이 낮기 때문에 유가 변동률에 따른 그 경제 성장률 변화가 이렇게 그래프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석유 산업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1970년부터 계속해서 경제 다각화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의 조금 이제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대만큼 뭐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카타르라든지 UAE 뭐 이런 특히 UAE나 뭐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보면 경제 다각화가 상당히 더딘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렌티얼 스테이 같은 경우는 특히 유가가 상승했을 경우에 굳이 민간 부분을 굳이 육성해야 할 정치적 동인을 찾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혹 유가가 이제 막 급등하게 되면 다시 또 민간 부분의 기여율 자체가 낮아지고 하는 상황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있거든요. 근데 뭐 민간 부분이 육성됐다 하는 경우는 그 왕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잠재적으로 유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위험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리 그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에서 민간 부분 육성에 막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유가가 떨어질 때 같은 경우는 대체 수입원 개발을 위해서 이제 경제 다각화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데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마지막 그 경제 다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야심차게 비전 2030이라는 걸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1970년부터 시작된 이제 그 경제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70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10차 경제 개발 계획 실시하고 있고요. 9차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재미난 게 1차에서 7차까지 같은 경우는 그 민간 부분 성장률 차이와 유가 변동률 차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8차, 9차 가면은 민간 부분 성장률 차이하고 유가 변동률 차이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양과 음으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8차, 9차 가면서 어느 정도 그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유가와 크게 상관관계를 상관관계 자체가 이제 많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75년부터 79년까지 실시된 그 2차 경제개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특히 유가 73년 4년 오일 임발고 유가 급등하면서 이제 그 민간 부문 성장률이 이제 103.6%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131%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민간 부문 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유가 인상에 큰 도움을 받았고요.
이 기간에 이제 사회 인프라, 그러니까 농촌과 도시의 기반 시설 구축하고 많은 투자하면서 이제 민간 부분 성장, 이렇게 높은 민간 부분 성장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기간에 이제 총 도로의 길이가 한 3배 정도 확장됐고요. 그다음에 전력 같은 경우는 28배 정도 뭐 증가했고, 그다음에 항구의 하역 능력 같은 경우는 10배 정도 증가해서 기본 사회 인프라 같은 경우가 이제 막 갖추어졌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차 같은 경우는 민간 부분 성장률이 급폭으로 하락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상당히 재밌는데 79년, 80년, 81년까지는 그 이란 혁명 이후 이제 그 여파로 인해서 사우디의 이제 석유 정책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유가가 거의 뭐 최고점 찍은 이후에 고유가로 인해서 나타났던 이제 그 뭐죠? 석유 시장의 변화가 수요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비논 오펙 부분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세력들이 좀 더 이제 그 석유 유가 결정이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면서 유가가 82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이제 그 하락하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 사우디가 이제 뭐 스윗 프로듀스라고 해서 생산량을 엄청나게 줄이면서 그 유가 하락폭을 상당히 줄이긴 했는데요. 이 기간에 사우디가 그 유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산량 줄이고 그 다음에 유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뭐 이러한 그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민간 분이 그 유가 하락, 유가 변동률 차이보다도 더 크게 87.8%라고라는 이제 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5년부터 89년까지 이제 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같은 경우는 계속된 특히 86년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워라고 해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뭐 그런 이제 유가 하락, 전반적인 이제 유가가 그 하락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 부분도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거는 그 4차 기간에 유가 변동률 차이하고 민간 성장률 차이 보면은 유가 변동률 차이에 비해서 민간 변동률 차이가 비교적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자체가 이제 이 기간에 농업이라든지 석유화학 부문 성장을 이렇게 유도하면서 성장률 하락폭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차 1990년하고 1994년 같은 경우는 그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하고 걸프 전쟁 뭐 그걸로 인해서 유가 인상이 힘입어서 유가 변동률 상승폭이 한 22.4%, 민간 부분 성장률 상승폭이 한 1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 기간에 이제 교육, 보건 부분과 같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민간 부분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산업 그 민간 부분 성장 촉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요 기간에 알 주바이라고 양구 산업 도시 건설한 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같은 경우는 유가 변동률하고 민간 부분 성장률이 뭐 5차에 비해서 모두 플러스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지출에 조금 더 덜 의존하게 되고 국제 경제 이제 정치 금융의 부정적인 환경으로부터 특히 이제 97년 외환 위기라든지 뭐 이런 걸로부터 비교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건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그 경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한 이제 민영화를 실시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통신을 비롯해서 이제 보건, 교육, 공항, 항공 등 한 20개 서비스에 대해서 민영화 실시하면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그 민간 부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위해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차 경제개발과 계획 시기 같은 경우는 그 외국인 직접지사 FDI에서 직접 그 개방하기 위해서 사우디 외국인 투자청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제 WTO 가입하게 됩니다. 6차 같은 경우 6차 경제개발 기반 대비해서 이제 민간 부분 성장률이 한 9.4% 기록한 반면에 유가 변동률 상승폭은 한 77%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 그 석유 수입원에 비해서 정부 지출이 적게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전에 이제 정부가 그 재정 적자 난 것들 이런 것
메꾸기 위해서 상당 부분 수역되어 그러니까 부채 상환에 쓰이고 또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 투자에 이렇게 투입되면서 그 유가 상승 변동률이 이제 증가한 만큼 민간 보건 성장률이 그만큼은 이제 증가하지 못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재미난 거는 아시겠지만은 그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보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지금 중국, 일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8차 부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민간 부분 성장률 차이하고 유가 변동률 차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8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그 2008년 이후 유가 변동률 하락이 민간 부분 성장에 큰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으면서 7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성장률 대비 한 29.4% 정도 이제 더 높고 관망할 만한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9차 같은 경우는 그 8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대비 한 이제 그 유가 변동률 인상률이 한 13.4% 더 높게 나타났지만 민간 부분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7.7% 낮게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특히 그 8차 기간에 대규모 이제 그 또 사회기반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압둘라 공원 같은 경우 이제 4천억 달러 뭐 지출 계획을 통해서 경제 부양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나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거의 마감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민간 부분 성장률이 상당히 낮게 그러니까 그 유가 변동률만큼의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그림에 나타났듯이 그 9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1차부터 9차까지 이제 기간 민간 부분 GDP 기여율 같은 경우 이제 꾸준히 증가는 했는데 여전히 이제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9차에 이제 많은 이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에 10.4% 정도로 이제 민간 부분 GDP 기여율이 상당히 낮았고요. 쭉 그 이후로 이제 증가하다가 그 5차 되면은 이제 20.6%로 4차 대비 다소 한 6%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5차 같은 경우는 1990년 그 걸프전 그 전쟁이 났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재미난 거는 이 기간에 이제 오른 유가가 경제 발전에 투입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그 미국이 그 미국 전쟁 비용에 그 사우디가 대신 갚아주면서 경제 발전에 이제 큰 기여를 하지 못한 결과고요. 그다음에 그 90년대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그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이제 뭐 유가 하락에 따른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차 경제 개발 계획 기간에 이제 민간 부분 GDP 같은 경우는 25.6%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8, 9차 되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해서 현재 한 30% 이상 거의 40% 가까운 민간 부분 GDP 기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그 민간 부분 GDP 기여율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뭐 공공 부분 GDP 기여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낮아졌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 이 그림에서처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몇십 년간 지금 70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40년 정도 되나요? 40. 거의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외적으로 경제 다각화하겠다 막 하고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경제 다각화가 가진 정치적 함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되거나 안정되거나 고유가일 경우는 사우디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그 민간 부분 육성에 있어서 그런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그런 동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셰일오일 개발이라든지 그 세계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지 자체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재미난 거는 걸프 지역 국가들 중에서 인구 구성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UAE나 뭐 카타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 뭐 석유 산업 석유라든지 뭐 다른 이제 수입원을 통해서 자국민들을 이제 만족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절대 수치 자체가 뭐 100만 이하도 되고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국민들 모두 만족시키기엔 이제는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사이즈가 그 자국민 같은 경우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그 2천만을 전부 만족시키기에는 석유 수입원 자체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수입원을 지금 이제
찾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비전 2030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우디 비전 2030이 이제 등장 배경에 대해서 뭐 정치적 측면에서랑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시간이 많아요. 어쩌나요? 15분 정도. 제가 그냥 그 여러 가지 신문 자료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한번 그 작년 2017년 11월 4일 날 그 반부패위원회가 부정부패 척결 이후로 이제 뭐 망자들 막 제거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때까지 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봤거든요. 이렇게 굳이 일일이 설명을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재미난 거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2015년 1월 29일에 새롭게 설립된 경제개발 이사회 의장의 무함마드 빈 살만, 지금의 이제 그 살만 고관의 아들을 임명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바로 이제 거의 뭐 한 달 뒤에 2015년 3월에 공공투자기금이 재정부 산하기관에서 경제개발이사회 산하기관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PIF라고 요즘 뭐 맨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공투자기금 자체가 기존에 재정부 밑에 있다가 지금 의장이 된 모하메드 빈 살만이 의장을 하고 있는 경제개발이사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난 게 이 PIF가 그 사우디아람코의 소유권이 공공투자기금으로 이제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무함메드 빈 살만 같은 경우는 경제개발 이사회를 통해서 PIF, 사우디 아람코 모두를 장악하는 사실상 사우디 경제의 뭐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사우디 경제를 사실상 뭐 자신의 손에 이제 쥐는 상황이 됐고요. 그 과정이 치밀하게 경제개발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공투자기금 장악,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소유권 장악해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우디 경제를 사우디 무함메드 빈 살만의 손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밑에 이렇게 쭉 사건들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건, 일어났던 정치적 사건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는데, 타겟이 무함메드 빈 살만이 이제 정치적으로 타겟을 삼는 게 분명히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1차적으로는 여성들, 그 다음에 젊은 계층들. 그래서 이 특히 뭐 와하비즘 뭐 이쪽 자체를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우디 왕가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남북적인 그 합의하에서 와하비즘을 지원하긴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이제 2016년 이 상황이 됐을 때 와하비즘을 계속 같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와하비즘과 함께 경제 개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온건한 이슬람으로 회귀하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어필하는 계층 같은 경우가 젊은 층이라든지 여성층 뭐 이런 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나옵니다. 여성의 운전 허용, 그 다음에 뭐 스포츠 관람 허용, 그 다음에 최근엔 또 살만이 뭐 유학생들에게 뭐 천불인가 하는 그런 뭐 그 장학금 지급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미래형 주거산업용 신도시 내연건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1932년 사우디 건국한 이후에 거의 획기적인 그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기존의 와하비즘으로부터 약간 벗어나고 좀 더 온건한 와하비즘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반응들을 살펴봤는데, 외신이나 이런 기사들 볼 것 같은 경우는 무함메드 빈 살만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지지가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계층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그 다음에 일단 재미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미 보니까는 일부 반대가 될 만한 울라마들은 어디 있죠? 1917년 10월 8일 볼 것 같으면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아델 알주바이르가 모스크바에서 극단주의 이슬람 성직자 수천 명을 해고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4일날 대대적인 이제 뭐 숙청 작업들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날에 최근 뭐 종교 회의에서 무함메드 빈 살만의 이러한 그 반부패 그 척결을 위한 이런 운동에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표명하면서 사실상 이제 그 일부 이제 그 고위층에 있는 울라마들의 이제 지지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고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는 이미 제거된 상태에서 이런 개혁 좀 정치적 개혁이라든지 경제적 개혁을 시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타겟층이 명확하다고 했는데요. 이 인구 구성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남녀 성비 같은 경우는 거의 50-50인 상황이고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연령별 인구 보시면은 이거 여기서 나온 거는 좀 이제 광범위하게 54세까지 돼 있는데 54세까지 하면은 뭐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0세부터 그 다음에 30세 미만 같은 경우만 해도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 32년 압드라지즈 이븐 사우드 건국한 이후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아들들이 여태까지 계속 왕위를 이어받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무함메드 빈 살만이 왕세자에 오르면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아주 그 전환점적인 그 사건인데 이때 그 무함메드 빈 살만이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제가 선택한 계층은 그 젊은 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거 그 젊은 층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다음 경제 개혁을 통해서 그 정치적인 제스처라든지 경제 개혁을 통해서 또 이제 실시하려고 했던 것들은 뭐냐면은 그 높은 실업률입니다. 그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11% 뭐 12% 왔다 갔다 하는데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15에서 24세 같은 경우는 2014년 30.12%, 그다음 2016년 34.57% 해서 뭐 한 3명 중에 한 명이 실업 저 청년들이 실업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이상 그 왕권을 받는데 이제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이어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 비전 2030의 등장 배경에서도 나왔는데 그 2014년 하반기 유가 하락하면서 그 외환 보유고 자체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 안 드리고 이 그래프만 보시면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 GDP 같은 경우도 2014년 이후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수지, 그 다음에 그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재정 적자가 폭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가 2016년에 조금 다소 회복되긴 됐는데 재정 지출 줄임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했는데 여전히 지출의 폭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2015년 말인가쯤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대한 만큼 유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 뭐 여러 그 외신 기자들이 사우디가 언제 파산하느냐 이런 막 시나리오를 가지고 나오는데 유가가 배럴당 뭐 30불 때 곧 몇 년 안에 망하는 그런 그래프들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한 80불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긴박한 그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뭐 빈 살만이 그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혁 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25일에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하는 걸 발표했는데요. 비전 2030이 이제 그 크게 이제 뭐 나눠보자면 세 가지 비전으로 보자면 이슬람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투자 다각화하는 거하고 그다음 지리적 이점 활용하는 세 가지 그런 비전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주요 사업을 실행하기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분석해 보면은 그 일곱 가지 사업 중에서 그 첫 번째 그 이슬람 세계의 중심 국가에 해당되는 건데 이슬람 중심지 건설 사업인데 2020년 1,500만 명, 2030년 3,000만 명의 성지 순례객 그 방문을 위한 이제 기반 시설을 확보해서 그 관광 수입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재미난 게
중동 지역 제가 이제 뭐 가끔 수업하다가 이제 퀴즈 잘 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동 지역에서 인바운드 투어리스트가 가장 많은 국가가 계속해서 꾸준히 보통 이렇게 퀴즈를 내요. 그러면은 다들 이집트 아니면은 또 많이 요즘 뜨는 게 이제 UAE였잖아요. 근데 늘 구동의 1위자리를 지켜온 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뭐 특별히 관광산업 개발하지 않아도 메카 메디나 가지고 성지 순례객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지 순례객 수를 좀 더 많은 성지 순례객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관광 자원, 관광 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례객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이와 함께 이제 그 이슬람 박물관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슬람 도서관, 그다음에 그 사우디 아라비아 내에 있는 그 아랍 뭐 이슬람 그런 유적지들을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뭐 등재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선 사업 자원봉사자 뭐 육성하고 뭐 요 정도의 그런 산업들을 통해서 이슬람 중심지로서 그다음에 순위의 종주국으로서 뭐 이렇게 그 위치를 확보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국으로서는 그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공공 투자 기금을 이제 세계 최대의 국부 펀드로 육성하는 건데요. 이미 그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같은 경우 이제 국부 펀드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부분 달러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공공 투자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전 2030의 그 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 투자 기금을 통해서 그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그 자금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특히 아람코 지분 5%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이제 공공 투자 기금 자금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을 본격적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 자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뭐 전 세계 국부 펀드 상위 막 10 하면은 늘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늘 1위가 노르웨이 부동의 1위는 노르웨이 연기금이고요. 그다음에 뭐 아부다비 투자청,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마가 이제 한 3, 4위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이제 그 PIF가 갑자기 좀 더 이제 그 자본금 확보하면서 한 10위 내외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람코 지분 상장해서 한 2조 달러 확보하면은 하루 아침에 그냥 뭐 전 세계 국부 펀드 1위가 되는 건 뭐 시간 문제고 그 돈을 바탕으로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다음 해외 그런 여러 또 유명 회사에 대한 지분들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글로벌 투자의 한 10% PIF를 통해서 10% 차지하고 글로벌 자산으로부터 한 4% 소유하는 게 이제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버 지분 한 5% 그 30억 달러에 확보한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소프트뱅크가 이제 공공 투자 기금이 한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조성될 테크놀로지 투자 펀드의 주요 투자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들이 먼저 이런 대를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무역과 교통의 허브 해가지고, 그 지리적 이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잇는 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그 무역과 교통의 허브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물류 허브 구축, 국제적인 공항 건설, 그다음에 또 뭐 메카 메트로 건설 가장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실시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카라든지 제다, 리야드, 그 메디나 등 도시에다가 메트로 건설하는 거하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집트하고 그다음 물류를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우디와 이집트 연결하는 킹 살만 대교 건설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 다각화 같은 경우는 뭐 늘 나왔던 이제 핵심 목표 중에 하나인데 뭐 광업 석유를 비롯한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매장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개발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군수 산업 육성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17년 5월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새로운 그 군수 산업체인 사우디 아라비아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스를 이제 그 설립하고 이걸 통해서 기존에 한 그 사우디에서 생산되는 그 군사 장비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한 50%까지 이렇게 늘릴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수출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좀 더 뭐 사실상 인적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게 진척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파트너 국가, 뭐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라든지 여러 선진국들에서 얼마나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구체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GDP 기여율을 현 한 20% 정도에서 35%까지 확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한 9.9기가와트의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아람코 기업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그 아람코 기업 공개가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딜레이 된다, 그냥 유야무야 된다 하는데, 사우디에서 그런 자본들을 얻기 위해서 하기는 한다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시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이제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 유럽 쪽 이렇게 그 상장을 통해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상당 부분 그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국이라든지 경제 다각화 이런 것들이 첫 단추가 아마 아랍코 기업 공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이 확보되지 않고 그러면 글로벌 투자국이라든지 산업 다각화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앞으로 있을 기업 공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의주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뭐 관련해서 정부개혁이라든지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빼서 그 뭐 사회복지와 보건 뭐 이런 것들인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정부 뭐 효율성 증대하고 그 다음 좀 더 투명성을 높이고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보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저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엔터테인먼트, 놀이, 테마파크 이런 거 조성을 통해서 뭐 젊은층들을 좀 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유인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젊은층이 많다는 얘기는 잠재적으로 그 주택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 대규모 뭐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 뭐 건강증진 뭐 이런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도전, 아니 그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도전 과제들 같은 경우는 여기 그림 13, 14에서 이렇게 잘 보듯이 여전히 석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 뭐 이런 것들이 수출의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부가가치, 그다음에 그 경쟁력 글로벌 그 경쟁력을 갖춘 그런 제품 군을 생산하지 않는 이상 수출이 다른 부분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렌틸 스테이트 경제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다양한 혜택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프리롤이라든지 낮은 에너지 요금, 그 다음에 뭐 특히 뭐 정부와 관계가 좋은 기업들에 대한 뭐 관대한 그런 정부 계약 구매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뭐 생산적인 부분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방해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글로벌한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그런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그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아마 손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거 손대는 순간 아마 정치적으로 그 사우드가의 그 정치적 위기가 다가올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손은 안 되는데,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지 않는 이상 아마 나머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듯이 비석유 부분 발전을 통한 수출 확대, 그다음에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자국민 취업률, 이게 가장 큰데 취업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국민 취업률을 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도입한 게 2011년에 리따카트 제도라고 자국민 고용 제도를 도입했는데, 문제는 이거 도입했더니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2011년 이후로 FDI 쭉 빠지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외국 회사에서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 일정 부분 뭐 쿼터처럼 줘버려서 기업의 이제 규모라든지 업종에 따라서 이제 자국민 쿼터가 조금씩 틀린데, 쿼터 줘버리면서 일정 뭐 10% 15% 20% 사우디 국민으로 대체하라고 하니까는 뭐 건설업 같은 경우는 공기 맞출 수도 없고 건설 비용도 늘어나고 사실상 뭐 마이너스 건설하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 그
사우디아라비아 진출한 기업들이 대거 지금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그 인적 자원 개발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자국민 그 고용 정책을 실시함으로 해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리야드에 있던 그 STX 조선소 지사장하고 얘기했는데 페이퍼상으로만 이름 올리는 사우디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서 진짜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노동 생산력 얘네 들어오면 도리어 더 방해됐기 때문에 월급 주면서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진짜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노동 생산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네들을 실업률을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해결하자니 FBI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뭐 딜레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법적 제도적 환경 개선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시장에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금융 시장 육성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FDI 감시, 그 외국인 투자 좀 더 유치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도전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